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잠언의 3분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찾고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혜가 어디서 찾고 만날 수 있나요? 지혜는 DNA 속에서 뭐 물려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IQ는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서 똑똑한 자녀 나온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 본문은요, 지혜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잘 보면 예배나 설교나 교육,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직접적으로 전수되는 장소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어귀, 성중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원포인트 티칭으로, 그러니까 사교육처럼 예배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공교육의 차원이라면 정말로 진지한 사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광장, 어귀, 뭐 성문, 어디서든지 이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사람이면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건집니다. 세상 어디서건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잠시 보거나 아니면 웹서핑을 하거나 친구에게 온 SNS를 보거나 거기서 지혜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교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공부만 한다든가 아니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성경만 찾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 그 자녀를 가르치시고 지혜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온 현장, 일상의 장소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또 자녀 간에 함께 나눌 주제는요, 나는 최근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는가, 그걸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일하는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은 오늘 일상의 현장에서 혹은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지혜까지 더해줄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이 오늘 나를 깨우쳐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화요일 하루에 주신 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